지금 전남대학교에서는 전야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K-POP 콘서트로 꾸며진다고 하는데요. 양혜승 기자,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까? 네, 저는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막 공연이 시작되고 있는데 평소 같아서는 이곳을 운동삼아 나왔던 시민들로 가득 찼을 텐데 오늘은 전야제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꽉 들어찼습니다. 준비된 7,000여석의 좌석은 이미 다 사람들로 다 채워졌고 공연장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깔고 공연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전야제 공연은 세계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K-POP 공연을 중심으로 꾸려졌습니다. 문화의 도시 광주답게 클래식과 국악까지 어우러져 풍성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이곳 전남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축제는 밤 10시까지 계속됩니다. 광주시청에서도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갈라쇼와 환영 만찬이 마련됐습니다. 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국악 공연을 시작으로 공감과 소통, 그리고 화합, 환희, 상생을 주제로 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. 유 대회가 열리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유공자와 대학 선수들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졌습니다. 이 주체할 수 없는 젊음의 열기로 2015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. 지금까지 전야제가 열리고 있는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.